하는데 바닥 종목 사랑하지 마라. 자, 이 제목으로 같이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요. 다 못다 하면 뭐 금요일 안 하면 되죠, 그죠? 자, 오늘은 재밌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사적 고점을 넘는 시장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회원님, 여유 부자님, 처음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자, 열정태드님도 어서 오시고. 시장은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요. 이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쌍꺼리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실적 부진한 현대차까지 합세를 해버렸잖아요. 네, 빛과 그림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게 6면 박스장을 돌파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정유주 신고가에 이어 4대은행 신고가. 저거 두 달 전에 뭘 줬어요 또? 여기 아시는 분, 두 달 전에 뭘 줬죠? 기억나요? 은행주 말고 뭘 줬어요? 증권주. 알잖아요, 뭐. 무료방송에 온 사람들은 벌써 다 사갖고 있잖아요. 증권주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라. 이제 업황이 증권주 간다. 어, 무섭지요, 오늘? 봤어요? 하이영님도 갔잖아요. 그럼 오늘, 재미봐요. 이건 뭐예요? 대신증권. 펑펑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신고가. 뭐예요? 증권주를 두 달, 2월 달에 증권주를 매수 추천했더니 강한 종목은 무서워서 못 사고 힘없는 한양증권, 유화증권 이런 거 매수해서 바닥이라고 붙들고 있어요. 바닥 심리를 버려야 돼요. 이미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NH투자증권 오늘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어, 봐요. 저렇게 무료방송만 들은 사람도 벌써 수익이 났다고. 투자증권. 그런데 전부 다 뭘 짓고 있어요? 뭐 부국증권, 무슨 유화증권, 한양증권 이런 것만 붙들고 있어요. 흔히 수익이 나냐고요.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데. 이런 걸 붙들고 있어야지. 가르쳐줘도 제방에 와서 그냥 진짜 죽기만 해도 돈을 벌었을 거야. 지금 2월 따니까 여기잖아요. 박스권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보여까지 줬는데. 그럼 모르면 어떡해요. 그죠? 유료방송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바닥에 있는 것만 뭐 한양증권? 이런 것만 들고 와 제 방에. 아이고 뭐야 이거. 바닥. 그죠? 아직 추세가 이제 아직 돌파도 못했어. 거기다 또 뭐예요? 유화증권? 이런 것만 들고 와가지고 바닥이라고 그냥 좋아서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아니, 뭔 증권주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가지도 못하는데. 투자증권은 박스권에서 가르쳐 줬는데, 2월달에 그냥 샀으면. 그죠? 은행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은행 샀어. 벌써 언제, 작년 8월달부터 우리은행 사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신고가 난다. 간다, 간다. 아직 멀었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런데 오늘 또 신고가 냈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죠? 8월 27일에 우리 또 들고 왔어. 유리원이 뭐 제주은행. 아 이거 이걸 들고서 죽을 맛이지 뭐 이러면요. 아이고 뒤로 와서 그냥 얘는 그냥 손실만 나고 있는데 그냥 저 우리은행 막 신고가로 날라가 종목을 볼 줄 모르니까 맨 이렇게 사들고만 와요. 아 좀 죽겠다. 고생되네요. 힘들어요 전문가님.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월급쟁이 마인드잖아요. 바닥 종목 좋은 월급쟁이 마인드지 뭐요. 사업가 마인드는 이런 거 안 사죠. 그죠? 아, 가르쳐 줬는데도, 아니, 무료 방송 시간에 그렇게 작년 8월 27일이면 대체 몇 개월이야? 아니, 9, 10, 11, 12, 13, 아니, 1월, 2월, 3월, 4월, 무려 9개월 동안을 그냥 노래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 와, 참. 어떻게 가르쳐 줘, 더 이상요?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뭔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참. 자, 또, 지난번,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뭘 가르쳐 줬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은 어디냐? 아직 멀었다. 그죠? 아직 멀었다 그랬잖아요. 금년까지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참 재밌어요. 증권사들 발표하는 거 보면, 저는, 웃음뿐이 안 나요.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웃음뿐이 안 나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공공증권에서 하이닉스 7만, 목표가 7만 6천 원, 공공증권에서 목표가 7만 4천 원, 7만 원을 갖다가 이상 목표가를 정한 증권사가 7군데나 있다. 참, 아이고. 삼성전자 213만 원, 14만 원 찍었다. 템플턴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가치로 봐서 256만 원 가도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무료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에브리씨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그거 생각은 안 하고, 어? 그죠? 증권사에서 뭐 맨날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얼씬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봐요? 아니,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는 거. 다른 건 안 보여줄게요. 다른 건 안 보여주고, 봐봐요. 그래요? 반도체가 그렇게 갑니까? 네. 테라세미콘. 아,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장원님도 어서 오세요. 다 알잖아요. 테라세미콘. 모르는 사람 없죠? 왜? 원익 IPS하고 합병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가 원익 IPS가 언제냐 하면 우리는 급등주라고 잘 몰라요.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는 거예요. 원익 IPS 이날. 이날이잖아요. 다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한 게 뭐예요? 댐플터님, 아니 저 원익 IPS하고 테라세미콘 합병한다는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시고 합병한다는데 전문가니 이거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 진단받았잖아요. 제가. 팔긴 뭘 파냐? 저 같은 건 안 팔고 더 살 텐데요. 더 갔죠? 그죠? 테라세미콘은 어떻게 됐어요? 테라세미콘? 어이씨, 오늘도 신고가.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딱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났대.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원익 IPS. 1년 안에는 합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한다고 그랬죠? 22,750원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안 팔아도 돼. 양털 구하시죠. 더 사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더 살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더 샀대요. 여기서 원익 IPS를 여기서 더 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추가 매수 강력하게 해버렸습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에 그랬더니 끝나면서 이 음봉으로 잔뜩 6% 떨어졌다가 그냥 끝나면서 그냥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까지 여기까지 갔죠. 근데 지금 추천해서 얼마 하셨어요? 수익이 150%예요. 그 떡도 안 해요. 팔지도 않고요. 팔긴 뭘 팔아요? 아이, 가는데 왜 팔아요? 어디까지 갔지 누가 알아요? 자, 그럼 반도체 그거 말고 우리가 사들고 지금 가는 종목 SFA 신고가 나는 거 봐요. 바닥 종목이요? SFA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그냥 사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사 있잖아요. 신고가. 무섭죠? 이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반도체 갈 때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어떻게 됐나 보여드릴게요. 템플턴이 사는 방식을. 템플턴이 없어요. 6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사지도 않았어요. 11월 달에 우리 유련이 자꾸 사자고. 네, 솔직한 얘기로. 아, 쌍바닥 나왔으니까. 개업바닥 나왔고 쌍바닥 나왔어. 참나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어이구 오래간만에 왔네. 꿈꾸는 청이. 은행주 잘 들고 가나요? 사셨어요? 어떻게 다 오셨디야? 오늘은 한가로워요?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날 초코병만 내보내자고 했어요. 초코병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산 거예요. 그저께 어떠냐 한번 봐봐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실제 있던 사고예요.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했더니 쌍바닥이라고 많이 샀대요. 우리는 안 샀습니다. 언제 샀냐? 11월 30일에. 아이 우리 유년이 약간 강력하게 매수해보자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개업바닥이라나 어쩌나 난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 템플턴의 사고적이 뭐죠? 투자 방식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그냥 우리도 그냥 사보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뭐 그러면 초코병만 내보냅시다. 그런 거 안 샀어요. 또 떨어졌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언제 샀을까요? 참, 여기서 6월달에 집중 매수를 했어요. 보시죠. 아, 우리 위와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가보죠. 여기서 6월달에 세 번에 걸쳐 집중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템플턴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고 싶어서 몸서리를 쳐요. 우리 유리원들이 이거 사고 싶어서 몸서리를 쳤어요, 실제로. 전문가 아닌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가잖아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대 양봉 딱 나니까요. 쫓아가서 샀어요. 장대 양봉에. 아니 왜 사요. 사는 것도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랬더니 안 깎아주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다려야지. 그래서 딱 깎아주잖아요. 시간. 매수가 다. 템플턴 참 무섭다. 또 올라왔어요. 신고가. 여기서 매도했나요? 몰라요, 저는. 또 내려왔어요. 와, 기가 막히다. 저점 지키고 있다. 매수가담. 두 번째. 2차 매수가담은 딱 올라가니까. 야, 기가 막히게 맞는다. 아직 금년이 멀었다. 갈 길이 멀어. 아, 10만원 가면 안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전들이 웃어요. 10만원 가면 안 되냐? 아니. 삼성전자가 256만원 가면 하이닉스는 1차 대장이 아니고 2차 대장이니까 아 10만원 가면 안 되냐? 더블? 그게 힘드냐? 삼성전자 간다면 얘도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맞짱 떠라. 템플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근거가 있지 매수하지 그냥 무대뽀로 매수는 안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따라가려고요? 아, 꿈꾸는 청년이 공부하러 오셔야 돼. 아니 여기서 사는데 여기서 그죠? 이게 바위 동그라미 친 데서 사는데 여기로 올라가는데 왜 사요? 옛날에 럭키금성도 안 그랬어요? 사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쌍코피 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멀었다. 주도주가 갈 때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주도주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자 또 하나 오늘 작전주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 저도 고민 무지하겠습니다 이거. 작전주 오늘 구속됐지요. 이 사람이 소액주주 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유통물량 적은 품절주. 얼마야? 240만인가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콩 모양을 가는데 템플턴이 무지하게 고민해서 유리원들 자주 보여준 거예요. 저거. 아 고민이다 저거. 주가는 가는데 사고는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실적은 별로다. 실적은 별로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지 않다. 아니나 다를까? 강씨라는 사람이 소액주주 운동을 벌리면서 동해산업 240만 주, 대한방직 106만 주뿐이 안 됩니다. 그럼 유통물량 얼마 안 됩니다. 자산가치에 저평가된 기업들을 대상해서 소액주주들하고 같이 작전세력 걸려들어서 뭐 얼마? 수십억 챙기고 결국은 구속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는 기업 분석해서요. 돈 못 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갈까 말까 말까 그러다가 우리 유료원들도 안 사줬어요. 우리 여기 수익수준들도 아마 몇 번 들어서 알 거예요. 좋긴 좋은데 차트는 참 돈을 못 벌어. 결국은 이게 말썽을 일으키더라고. 그죠? 수익수준이 보니까 말썽을 일으키죠. 역시 작전주로 상관쳤어요. 그런데 우리 종목 중에서 수익수준님은 알 거야. 하, 무슨 종목이? 힌트를 드릴게. 무슨 종목 하나가 하, 참 품절주인데 종가 관리를 하고 있어. 아니 유료방송 시간에 한 건데 이거 무료방송 시간에 막 나갔네. 아 뭔지는 몰라. 잠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가 관리를 해. 끝나면 탁 올려. 또 끝나면 탁 오늘 끝나면서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쫙 올려버렸어. 마이너스 있다가. 네 놓고 합니다. 다시 치솟는 가계액 대출 금리가 25개월 만에 최고를 겼죠. 이건 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늘 무지개는 무슨.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니야.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이자 부담 커지면
깡통도 집 나오는 거 아니야, 아파트? 휴, 미국 금리가 금년에 3번 인상 예정돼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이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괜찮지만 내년에는 조금은 좀 부담이 커지겠죠. 걱정되는 거예요. 아, 주식 투자는 그러면, 자, 또 하나 힌트.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혜주는 누구냐? 템플턴이 그렇게 작년 8월 27일부터 투자 안목을 가르쳐주면서 그냥 살아. 제발 좀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요. 40% 올랐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큰 수익을 내는 거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작년에 금리 올리면서 제가 은행주를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그런데도 못 샀어. 나 4대 은행 샀다. 그런 사람만 3번. 나는 제주은행이나 샀다. 그 사람은 4번. 아휴, 템플. 벌써 2월 달에 증권주를 사라. 그죠? 증권주를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증권주 산 사람은 지금은 웃을 거야. 순식간에 10몇%가 올라갔죠? 신고가를 내면서. 이게 뭐예요? 템플턴의 투자 안목이잖아.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맨날 바닥 종목만 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는지를 몰라요. 주도주가 누구예요? 은행주가 가잖아요, 지금. 반도체하고.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맨 뭐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짓다 잡고 있으니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도주는 센 놈이 가는 거예요. 센 놈을 잡아야지. 주도주에서 돈을 못 벌면 돈 번다 못 번다. 제 신입원과 뭐예요? 주식 매매하는 곳에서 뭐라 그래? 주도주를 잡아라. 바닥 종목 빌빌 기고 있는 거 언제 탈피할지 모른다. 맨 잡은 게 뭐예요? 아유, 화장품 지금 풍풍 나가는 종목 있어요. 아유, 사마중마. 우린 벌써 사가지고 수익이 없어. 20몇 포인트나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아유.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이블이잖아요. 에이블이 뻥뻥 나가는데 그냥 들고 있잖아요. 미리 매수 두 번이나 가당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기 아모레지 하나 사가지고 지금 아 비싼 거 좋은 종목 샀더니 아모레지는 뒤로 가고 있고 에이블은 그냥 신나서 올라가고 있고 난 뭐야 꼭 이상한 종목 이츠스킨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얻어 터지고 있고 그죠? 가는 종목은 안 사고 그죠? 거기다 또 뭐죠? 아니 삼양식품 사랬더니 죽어라 농심 사가지고 있죠? 농심만 사가지고 그냥 언제 올라가나 이제 올라가나 저제 올라가나 쌍바닥에서 잡았다고 샀지요. 자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관심 가져라. 아이 나 이거 모르는데 참.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자, 52주 신고가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업들은 단순히 업황 사이클 변화에 따른 실적,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월봉상 신고가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뭐죠? 신고가 내면 그 다음에 이제 꼭지라 생각해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수익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조정 딱 들으면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를 딱 돌파하고 나서 조정 들으면 어때요? 냈다 도망갑니다. 너무 갔어 못 사기도 하지만 그 다음 조정 들어가면 더 사야 되는데 도망가기 바빠요. 그게 바로 차익 실현이라는 거예요. 성장성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을 대돈이말 때 매수해보는 것이 주도주를 보유해서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바닥 종목만 매수하고 들뜨고 있어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거꾸로 하고 있다.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의 분할 매수에서 꾸준히 보유한다면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장에 주도주가 없다면 큰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조금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매수 방법이 다르죠. 그죠? 명심사나요? 자, 다만 신고가라고 급하게 따라가서 매수하기보다는 언제나 신고가 이후에 재차 눌러주는 아름다운 조정이 온다. 그럴 때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정말 좋은데 알아야지. 볼까요? 더 이상 상승이 없다고 매도를 쳤죠. 딱 떨어지니까 뭐라요? 템플턴은 매수가담. 무슨 무서운 사람이네. 매수가담. 또 해. 기업의 가치를 안다면 52주 신고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조정을 강력 매수할 용기와 배짱이 생긴다. 매수가담. 오늘 뭐요? SOED. 예? SK 이노베이션이 뭐였죠? 신고가로 날아가면 왜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샀지? 본주도 안 샀어요. 그 매수하는 방법이 공개를 안 하죠. 그래요? 왜 SK 이노베이션은 안 사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샀을까? 예? SK 이노베이션, 예. 본주는 안 사고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샀잖아요. 오늘 또 신고가 겁나게 나갔죠. 꿈꾸는 청년님, 공부해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 이제 뭘 사요? 이렇게 올랐는데. 큰일 나려고요. SK 이노베이션 본주는 안 사고 어떻게 저렇게 우선주를 살까?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얘 봐, 얘가 세요? 얘가 세요. 우선주는 무섭다. 각도가 다르죠. 그런데 이럴 때 산다는 거예요. 누가? 템플턴 방식으로. 근데 수익이 추가 매수해보니까 수익이 더 커졌죠. 자, 또 갑니다. 아, 사는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그죠? 두 번째, 월급쟁이 마인드를 사업가 마인드로 뜯어고쳐. 그죠? 뜯어고쳐라. 여러분의 생각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 사람 얘기 안 했어요.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월급쟁이 마인드를 사업가 마인드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 투자라는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강세 마인드를 만들기는 쉽지 알아 보인다. 주식을 매수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뭐죠? 아유, 만원짜리 미만은, 아유, 700원짜리 살라고 됩니다. 700원짜리. 아니, 회원님, 왜 그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잖아요.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갈 것 같거든요. 뭘 갈 것 같아요? 더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그걸 사야지. 700원짜리, 14,000원짜리 사. 그게 더 잘 가게 생겼구만. 그거 사요. 제발 마인드를 뜯어 고쳐. 그게 잘 안 돼요. 하루아침에. 자, 대부분의 종목이 어떤 사람은요. 네, 만원짜리 미만만 샀지 비싼 종목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주식을 들고 왔는데 포트에 담은 120종목이 전부 바닥에서 기는 것만 샀어. 모두 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제가요, 생각이 그분이 안 돼서. 아니, 비싼 것도 사고, 좀 올라간 것도 사고, 그래야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은 잣대 들고 무슨 수익이 나요? 아, 수익이 나긴 나겠지만, 큰 수익이 없잖아요. 가는 업종은 한 개도 없고, 전부하지. 가는 업종 사이클에 있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 반도체 가는데 반도체 종목 하나도 없어. 정유주 가는데 정유주도 없어. 은행주 가는데 은행주도 없어. 저기 제주은행은 바닥에 기고 있는 그거 하나 들고 있고.
뭘 잘못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보험주는데 삼성화재 만들고 있고. 아, 보험주 날라가는데 메리츠화재 사랬더니 삼성화재 붙들고 있어. 아, 제가 지난번에도 메리츠화재하고 삼성화재가 돈을 얼마 차이로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알려줬는데도 삼성화재만 들고 있어. 저게 돈이 돼요 안 돼요? 아, 벌기야 벌겠지. 그쵸? 벌기야 벌겠지. 은혜라님도 어서오세요. 처음 오셨는데? 벌기야 벌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오늘 신고가 냈잖아요. 펑펑 날라갔어요. 세 번 연속. 아, 진작 얘기했을 때 샀어야지. 이제 와서 물어보시면 어떡해. 템플턴 방에 자주 왔으면 벌써 샀지. 그죠? 에휴, 템플턴 방이 뭐, 알겠어? 에휴, 뭘 알겠어? 안 왔죠. 솔직히,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면 큰 수익을 줄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싼 주식이 올라가면 700원짜리 사가지고, 만주를 사면 돈을 무지하게 벌 것처럼 거기 빠져있는 게 그게 뭐야 월급쟁이 마인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들여다보지 않고 주가가 빨리 급등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들고 가시면 오히려 실적이 부진해서 더 내려가 손실이 커져 있음을 보게 되더라.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서 50% 떨어지면 반등할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고가 우량주를 두려워 담지도 못해. 꽁꽁의 청년이 끝까지 끼 뭐가 무서워. 그냥 사는 거지. 깎아주기만 해라. 내가 더 사지. 메르츠 정금 유가를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 나는 행복한 부자니 없었어. 메르츠 정금 주가는 그동안 국내도 랭킹 5, 6위였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저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뭐요? 아이고, 갑자기 왜 급등하냐? 아니, 제가 왜 갑자기 급등 오는 거요? 그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기기만 오더니, 그놈이 꽃게인가, 참게인지 기기만 오다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 나면요? 아이, 다 죽는데 뭐, 신기동님, 그런 거 걱정을 해요? 에? 안 그래요. 투자한 돈이 어디로 날라가요? 예. 네. 대한 그 증권사가 망해도 그냥 주식 산건 남아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럼 자식이 갖고 가겠지 뭐. 그렇지 안 나길 기도해야죠. 난리가 있겠어요? 참, 도망가긴 어디 도망가요? 도망가면 더 죽어. 아니 은행도 못 여는데 뭘, 뭘그 이자 갚을 생각하고 있어. 아니 핵무기 쏘면 지하 벙커 가면 살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라. 아, 스피노자. 맞아요? 많은 틀리다 기억도 안 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 심을, 아유, 참.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런 걱정을 하면, 그죠? 오늘 나가면서, 하늘에서 돌 떨어질까봐 어떻게 지나가. 그죠? 아, 회오리바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돌을 갖다가 내 머리통에다 부으면 난 어떡하지? 죽을까봐. 별 걱정을 다 하늘에 맡겨요. 그죠? 걱정, 근심은 다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죠? 아휴. 뭐이 달라요, 똑같이. 참, 전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참, 템플도 마찬가지지만, 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보다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자신을 투자로 안내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요?
급등은 급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로 이해하는 편이 주식 투자에서는 도움이 되더라. 진짜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예요? LF입니다. LF. 지난주가 아니라 샀으니까 여기서 준 거예요. 사봐라. 이렇게 추세 안 한 종목을 내려갈 때 한 번도 안 샀어요. 탁! 여기서 샀어. 아, 기가 막히다. 딱 들고 가면서. 이게 사업가 마인드야. 좋은 종목이란 걸 알았으니까 매수가 담은다. 그리고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여기서 뭘 팔고 여기서 사라? 요걸 팔고. 쌍바닥인 줄 알고 샀죠. 쌍바닥이다. 요게 가짜 쌍바닥이거든. 쌍바닥이다. 월급쟁이 마인드는 종목은 이런 사람, 이런 걸 좋아해. 성한. 전문가님, 나 53% 손실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팔아다가 LF를 사요. 그럼 LF는 수익 났어요. 근데 얘는 뭐 아직 수익 못 났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요걸 팔아다 가짜 쌍바닥 좋아하지 마라. 요걸 팔아다 LF로 사라. LF 샀으면 지금 수익 나 있어요. 근데 못 팔았지 또. 돈 좀 줄 때까지. 월급쟁이 마인드잖아요. 쌍바닥이라고 매수가 다 맸나요? 53%에 울고 있나요? 상승하기에는 아직도 바닥을 잡지 못한 모습인데. 얘는 뭐 했어요? 기분 안 가잖아요. 이걸 배우러 와야 되죠. 그럼 돈 잘 버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동네 부자 삼촌님. 자, 그러면 어이 뭐요? LF 성한, 너 돈 잘 버냐? 아이, 이자도 못 내. 아, 그래요? 어떻게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냐? 아이, 돈을 벌어야지 뭐. 그냥 전부 시뻘건데. 돈 못 벌잖아요. 그럼 얘 이자네요? 매년 이자 못 내니까 돈 빌려와야지 뭐. 그잖아요. 아, 이자. 아니, 이자가 1도 안 되면 전부 이자 못 내는 거지. 뭐 5년 동안 이자도 못 내네. LF는? 네, 너는 뭐하냐? LG 패션 아니야? LF. 내가 팔아다가 이거 사라고 그랬어요. 얘는 이자 못 내나요? 어우, 이자 잘 내는데? 뭐 팔아다가 53% 손실 났으니까 팔아다가 월요일 날 이것도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이거 사세요. 그냥. 이날이요. 수익 나겠죠. 쟤는 뭐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이게 뭐야? 월급쟁이 마인드. 싸구려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아, 여기서 샀지, 우리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못하지, 근데. 못해. 본전 줄 때까지. 아, 제주은행도 안 팔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데 뭐. 지금까지 버티고 왔어. 우리 은행을 샀으면 지금 하면 70% 났을 거야. 손실 마이너스까지 합치면 얼마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닥 마인드가 이게 갑자기 월급쟁이 마인드가 강한 마인드로 바뀌기가 쉽나요? 어렵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또 갑니다. 월급쟁이 마인드하고 사업가 마인드 다르잖아요. 어떡할래요? 공짜로 가르쳐줬는데도 못 사요. 그리고 성한 53% 수익 났다고 꺼이꺼이 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아, 팔아다 그냥 사. 그랬더니 안 사요? 자, 세 번째. 아, 그냥 말을 들을 걸. 시장이 빠르게, 아, 이 뭐야. 빠르게 상승하는데, 아, 이제 돈 좀 벌어봅시다. 아유, 왜 그렇게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만 좋아해. 돈 좀 벌자고, 우리. 저렇게 날아가는데, SK 이노베이션 우선주 신고가, 우리은행 신고가, 메리츠정금증권 신고가, 대신증권 신고가, 아니, 펑펑 날아가는데 그냥 바닥만 짓다 붙들고 있어. 어떡할 건데요? 저기 올라가는 거 지붕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야, 무섭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오늘 증권주 그냥 벌써 2월달에 줬는데 붙들고 있었으면 펑펑 날아갔지. 차, 바닥만 헤매고 있어. 그 SK 이노베이션 저렇게 갈지도 몰랐지. SO1 우선주 또 신고가 또 했지.
도대체 뭐야? 그럼 얘네들은 수익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무료방송 시간에 2015년 7월 달에 준 도전 비지원도 없어. 아이고, 도전 비지원도 없어. 세상 다 팔아먹고, 그죠? 맞아요? 꿈꾸는 청년님 들고 있어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준 건데 이거요? 언제요? 여기서. 없지요. 이게 떨어지니까 뭐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갔지 뭐 다.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인데 뭐 오늘 신고가 갔었잖아요. 야 뭐야 이거. 이야, 무섭다. 그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갔으면 100% 났잖아요. 그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팔았나요? 수익 수선료 들고 있네. 그 유리우리원들은 여기서 또 샀잖아. 그죠? 또 사니까 뭐. 이야, 무섭지요? 무서워서 못 사지요? 맞아요? 그럼 또 간다. 또 가보자고요.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돈 좀 벌어보자고요. 아휴. 주식시장은 성공만큼이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금융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맞나요? 맞지요? 실패한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남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템플턴도 왕초보 때 똑같았습니다. 주식은 위험관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기만 하면 오른다고 생각하고 매수해보죠. 우연히, 그죠? 우연히 주식을 샀는데 템플턴의 방에 와서 우연히 4대 은행을 사라서 4대 은행을 다 샀더니 돈을 벌었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상승장이라 괜찮아요. 하락장에 딱 갔을 때 그렇게 몰빵하다가 하락장에 딱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과도한 자신감에 이제 돈을 왕창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보다 투자가 우선이 아니라 공부가 우선이다. 신중한 투자자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읽어보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사업보고서를 들고 읽으면서 뭐죠? 사무실 가서도 그거 읽는데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할아버지도 읽는데 투자자들은 들여다 보지도 안 해. 재무분석? 아이 그거 어려운 거 보지 안 봅니다. 그냥 추천주 막 삽니다. 아무거나. 그죠? 신중한 투자자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계 기업,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은 어떡하라? 그게 좀비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이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좀비 기업이다. 한계 기업이다. 정식 용어로. 안 사면 되는데. 아니 뭘 공부를 했어야지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53% 떨어지면 전문가님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게 다 기초 공부예요. 초보자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안 하고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볼면 다행이고 안 볼면 아 내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는 자리를 잘못 앉았군. 이렇게 할 건가요?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 상승과 은행주의 급등은 이미 예고해 드렸죠. 8월 27일 나만 주도주가 없는 건 아닌가요? 드림들은 막 신고가판에 수익이 얼마야?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주식 투자를 감만으로 하지 말라. 아 그렇게 직관이 좋은가요? 감만으로 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돈 잃고 나서 책을 그건 늦은 거예요. 책 살 돈도 없어요. 제가 돈을 잃어보니까 책 살 돈도 없어요. 헌신이 어떡해요. 아휴 그냥 진짜 책 살 돈도 없어요. 죽어라 그냥 돈만 생기면 책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630권을 읽었죠. 미쳐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요? 주식 투자 자주 듣는 말은 뭐요?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생각하고 주식을 사면 주가가 내리고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팔고 나면 주가는 오른다. 아이 미쳐. 그죠? 아니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팔면 이상하게 내가 팔면 올라. 그럼 내가 사면 또 떨어져.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또한 파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짠가요? 네. 미쳐. 차트가 횡보했다고 아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좋습니다. 주가가 할 것이라는 감만으로 사셨나요? 아니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먼저 했나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아이고 죽겠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나요? 템플턴 식구는 안 샀죠. 안 샀죠. 자, 용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나 좀 팔아달라고 여기서 악쓰고 있었어요. 템플턴이 여기다 대고 비중 축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누가? 유리원이. 저는 장기 투자인데요. 무료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 저는 장기 투자인데요. 어, 장기 투자요? 어, 그거는 뭐 상관없지만 좀 많이 힘들 텐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에이, 장기 투자라 그냥 들고 갈래요. 아, 쌍바닥 잡았습니다. 또 샀나요? 농심 또 샀나요? 템플턴 몰래 우리 유리원이 몰래 샀어요. 여기서 2천만 원 투자했다가 수익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근데 몰래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한 거예요. 많이는 안 샀어요. 매수해본 거예요. 왜 샀어요? 저 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수익을 먹은 게 있으니까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좀 한번 사봤습니다. 2천만 원 써도 2천만 원을 벌었으면 100%가 날라갔으니까 제법 벌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이는 안 사고 한번 사봤어요. 또 갈 것 같아서. 쌍바닥이라. 쌍바닥? 그런 소리 말라니까요. 얘는 가짜 쌍바닥이에요. 우량주 쌍바닥이라고 매수가담 하나요? 아니면 간만으로 주식을 사나요? 사는 방법을 알아야 싸게 매수하게 되고 장기 보유할 수 있다. 템플턴 아직 추천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 추천했어요? 쫙 내려와가지고 아 내려와가지고 여기 딱 오니까 그때서야 한번 사볼까요? 슬슬 저 이게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 15% 수익 났다고 자랑했는데 그죠? 이렇게 떨어졌고 36% 빠져버렸으니 수익 난 건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36%야. 아이고 우량주 쌍바닥이라고요? 미쳐 내가. 이걸 보는 눈을 알아야 돼요. 대량 거래를 분출에다 장대 음봉 아이고 죽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졌어. 물론 그 이면에 더 좋은 얘기가 있죠.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잖아요. 이거 똑같은 일이 뭔 벌었어요? 한국전력. 다 샀나요 또? 그죠? 다 샀나요? 아마 뒤에 있던 거 가르쳐 줄 거 아마 내가 힌트를 줄지도 몰라. 자. 감만으로 사게 되면 무슨 죠? 감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아이 나는 주식 투자에 영 소질이 없나 봐.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난 소질이 없나 봐. 그래서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아휴. 이들은 기업에 대한 분석 없이 감에만 의존해서 주식 투자를 하니까 뭔지는 모르는 거죠. 아, 우량주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요. 근데 비싸게 사잖아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업의 기초 체력인 재무 분석이 없는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매매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유 속상해요. 너무 시세 차익에 몰두하다 보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게 돼요. 숲을 본다는 건 뭐죠?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거잖아요. 일봉은 뭐예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자, 다섯 번째. 어이, 시간이 우리 잘 가냐? 인내는 팔 경우만 필요한 동목이 아니다. 인내는 살 때도 참아야 되고 팔 때도 참아야 된다. 에이, 정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때나 사면 되지. 그래, 아무 때나 사면 비싸게 사니까 싸게 사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문가님, 아예 공부하는데요. 정말 인내가 힘드네요. 아, 인생도 인내가 힘든 거잖아요. 하물며 주식이야, 더 그렇지. 우리 유리언니 블로그에다 리플 달아놨다. 정말 전문가님, 인내가 힘드네요. 그렇죠. 인내가 쉬울 것 같으면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템플턴이 그러니까 뭐죠?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브레이크다운. 못하라. 하지 마라. 사지 마. 사지 마. 언제 사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주식은 사고 팔 경우 모두 충분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살 때와 팔 때도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주식이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내적 가치보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매입하고 일단 매수한 주식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에 팔아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가면 이제 꼭지 왔다고 댕강모가지를 치고 바닥에서 올라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쫓아가서 매도하다가 10% 빠져버리면 나는 손절매 해버리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쫓아가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매.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9억을 날리는 거.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요? 네. 자, 이겁니다. 템플턴의 식구를 어떻게 나온 것이죠. 어서 지난번에 살짝 보여줬으면서. 여기서 신호가 첫 번째 왔다. 근데 이걸 놓쳤다. 여기서 팔아버렸어. 쳐. 다 팔아. 비중 조금 있으면 모가지를 다 쳐버리고 비중 많은 사람 반으로 땡강 잘라버리고 그랬대. 수익 많이 나는 사람 땡강 잘라요 그랬대. 아, 전문가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에?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들었어요. 엄마 무서워. 주식은 매도 매수 공이 인내 또 인내가 필요하다. 방법을 모르면 투자해서 바닥만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템플턴 여기서 가서 사버렸지. 어우, 어제 사보자. 하나 더 보여줄까요? 멋진 종목으로?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요. 진짜 그랬나? 여기 와 계시니까. 어, 수익수수님도? 아유, 그런데? 수익수수님? 추가 매수 금지. 그거는 유료방송에서만 공개했어. 추가 매수 금지. 가볍게.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종목이 있죠. 대신정보통신. 제가 200% 수익을 내고요. 매도한 자리입니다. 우리 유료한테 구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잘 구경해봐라. 기가 막히다. 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요. 아, 전문가님.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여기서. 아, 이 올라가는데 잘라먹을 걸 못 잘라먹어서 너무 억울해요. 뭘 억울해요. 더 사라, 더 사. 더 사요? 어, 내려왔으니까 더 사야지. 야, 키스리님도 없었어요. 더 사야지. 이게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예요? 200%. 한 분이 여기서 잘랐어. 상한가에서. 너무 급히 잘랐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템플턴 말을 안 듣고 몰래 잘랐거든. 못 참고서. 여기서 모가지를 딱 쳤어요. 지금 말을 좀 잘못했죠? 그죠? 아, 이쁘게 말하죠. 어떻게? 여기서 매도를 사인을 내고. 잘 구경해 보시죠. 우리 여기 지금 유료원이 와 계십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딱 잘랐는데요. 내일부터 한번 봐봐요. 쇼하지. 어떻게요? 강력하게 올려주다가
올려주다가 또 떨어뜨리고 강력하게 올려주다가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날 강력하게 신고관에 주다가 갭상선으로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뭐 신조가 깨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또 해태 크라운 해태 홀딩스 크라운 해태 홀딩스 전문가님 추적 익절매를 가르쳤는데 3개월을 공부했는데도 까먹었어요. 여기서 쳐라! 여기다가 매도! 까먹었어. 추적 익절매를 가르쳐줬는데도요. 제가 추적 익절매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현장에서 내가 이런 종목을 갖게 되면 대응을 못해. 실제 있던 일, 전문가님 어떡할 거예요? 말 잘라요. 저 떨어졌죠. 이게 수익이 얼마 날라간 거예요? 예? 자그마치 얼마요? 40몇%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아, 기초를 하나도 안, 이게 기초지 무슨 다른 기초가 있어요. 모르니까 매도를 못한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실제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학습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학습을 해야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 매수신은 기다리지 못해서 매도하는 방법은 몰라서 수익을 못 내고 매도가 어렵다고만 그럽니다. 참, 오히려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자세로 가져가면서 참을성 있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주식격언에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는 주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초보자인 개인한테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매수했다가 쌍코피 나는 겁니다. 함부로 매수하다가는 맨날 손절매하다가 큰코 다치는 겁니다. 우리 의료원이 5천만 원을 한 종목에다 몰빵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니까 정말 좋아요. 왜 잘랐습니까? 10% 손절이요. 추세가 이탈해서 자르라고 그랬대요. 템플턴은 잘라요? 저 같으면 안 잘랐는데요? 기업이 좋은데요? 그건 뭐 30% 빠지면 어때요? 맞짱 뚫으면 다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와, 나 잘못했구나. 여태까지 배운 게 다 뭐야, 그럼? 머리 아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난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네. 지끈지끈 아파. 공부해봐야 알지. 가는 말은 가게에 내버려 두고 깎아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한데 나만 빼놓고 간다고 그냥 쫓아와서 매수했다가 쌍코피 나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조정하며 상승하지 끊임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데 그걸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템플릿 방송을 배웁니다. 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사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댕강 자르죠. 그죠? 우리 유리원이 맨날 한 사람은 댕강이라고 한 사람은 싹둑이라고 합니다. 싹둑 잘랐습니다. 전 싹둑을 잘합니다. 저는 댕강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신하지 못하면 공부부터 하고 매수하라. 그리고 생각의 틀을 깨라.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 다 머릿속에서 습관을 다 지워버려라. 제 방에 들어오면 다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남들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 때 여기는 더 사. 봤잖아요. 도전비전 신고가가 버렸죠. 또 뭐요? SK이노베이션 신고가 갔죠. 우리은행주요. 더 갔잖아요. 자, 주식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전에서 깨져봐야 제대로 배우죠. 돈을 벌고자 한다면 배워라. 그리고 작게 이뤄야 된다. 종잣돈을 잃고 나면 너무 오래 고생을 되거나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 처음부터 부실한 종목은 탐욕에다가 손을 내밀지 말아야 돼. 어떤 분석법이든 맹신하지 말라. 세상에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 경험이 중요하다. 그죠? 자신이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릴까요? 심리적인 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제 방에서는 유료방송 기법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심리적인 게 안 돼 있으면 기법을 배워도 실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에 매일매일 매매하면 수익을 얻는 거 같죠? 내가 시장을 잘 이해 못합니다. 시세를.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종잣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종잣돈을 지켰다가 그것이 진정한 내가 매수 타임 왔을 때 배팅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으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8만원 간다는 헛된 정보에 귀동냥으로 듣고 와서요. 치과원 친구가 7천만원 몰빵했어요. 11,000원에 사가지고요. 8만원 간다고 샀다가 한번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깡통. 또 한 사람은 무료방송에 자주 오시는데 요즘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고점에서 장대 음봉. 어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상한가 맨배한다고 8천만원을 날렸대요. 이제 상장 피드를 했죠. 깡통을 했죠. 어리석은 투자자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슨 전문가가 이런 걸 리딩해서 상한가를 매겨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아, 우리 사이트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트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그랬대요. 하루에 뭐 900만원씩 벌었었대요. 깡통에 달인 가는 거잖아요. 왜? 상한가에다가 칼등강, 뭐요? 장대 음봉 이거 도망가야 되냐. 도망갈 자리에 샀으니 죽었지. 그죠? 같은 경우 있어요. 하텍, 보타바이어, 썬쿠아 전부 이런 거 사줘 갖고 있죠. 50% 전부 깡통 있고 지금까지 들고 쓰면 완전 깡통이에요. 어디요? 우리 사이트에 안 계십니다. 이런 거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으라 하는 거잖아요. 썬쿠아가 무슨 주식이에요? 보타바이가 무슨 주식이야?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거. 아, 다 못다 하겠네. 7번째가 더 남았는데, 이제 못다 하고요. 다음 금요일 날로 가고요. 이제 이거 봐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예?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초부터, 기초가 부족한 분, 1차는 투자를 해야 할 분, 재무 분석을 잘 모르는 분은 어떡하라? 기초부터 차근하게 공부하러 와라. 이게 기초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캔들이나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아는 휴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60강의를 3개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